자네는 누가 하나? 자네도 저요? 하나? 아니요, 저는 아까 이발소에서 해서. 이발소에서 하지 마. 예. 하여튼 오이 미백 효과도 있고 뭐 감자도 피부가 뭐 젊어진다니까 한번 해보죠 뭐. 아이고 다 늙어가 이거 쪼그런 방식이 다 됐는데 젊어지대 얼마 젊어. 젊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핥다. 팩 좀 어떠세요? 네. 미인 됐단다. 네, 좀 하얘진 것 같네. 네. 좀 젊어진 것 같지. 허리는 안 젊어졌다. 얼굴 좀 하얘지셨어요. 네? 이쁘진 것 같아. 만지니까 보들보들하고 아주. 네, 맞아요. 뭐, 표백 효과에 저렇게 뭐, 피부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에 있을 것 같아요. 내일부터 매일 해야 되겠는데? 자네도 자야지. 네네, 저도 잘게요. 어우, 피곤하다. 네. 그 왜 그까지 왜? 요거는 춥고 들라도. 네, 그렇게. 저거 먹고 저거 해. 네. 참바람 맞아요, 거기서. 남순방 잘 자게. 네. 원래 시골 생활이 이렇게 해 떨어지면은 다 자는 거죠, 사실은. 일찍 저도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자리에 누워서 잠이 좀 안 와서 좀 뒤척였습니다. 장모님 말고 세 분 이거 한번 타시죠. 스릴 넘치는 거. 저거는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마 튕겨져 나갈 거예요. 살가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요? 아, 저걸 끌고 오는구나. 야단 났어. 저기 다행인 줄 아세요? 장모님이 빠뜨리지 말라 그래서 안 빠뜨렸습니다. 자, 만세 해보세요. 내려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얼마나 좋으세요 지금 뭐 그냥 사이 데리고 왔죠 사이 형님 왔죠 사이에 사이가 왔죠 뭐 아유 흐뭇하네 보통 흐뭇한 게 아니네 건강하시게 생겼어요 근데 그 손주 사장이 이렇게 또 잘생겼어 어떻게 좋아 그 옆에 앉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장모님이야 뭐 잘생긴 남자 무조건 좋아하잖아 아니 우리 사이도 잘생겼는데 아이 됐어요 됐어요 이제 30년 본 사위를 갖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 아, 조금은 하셨겠지만 뭐 아니 아니 저는 근데...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성민이 씨랑 성민이 성민이 씨랑 녹화를 하는데 집사람 생각 안 나던데요? 집사람 생각 안 나던데요? 어? 장모 앞에서 망언을 쌓여줬어 함서방님 말이에요 정말 용감한 사위지만 네네. 네, 참 용감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장모님 앞에서 말을 하시네. 예. 아니 근데 성민이 씨하고 어떻게 저 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, 당연한데 입 밖으로 냈다는 게 그 말을 그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한 박사께서 장모님한테 좀 장모님을 자극하기 위해서
부인을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장모님이 네. 계속 조서방 조서방 예, 잘생겼다, 예쁘다 하니까. 오, 이병헌 씨! 아니, 그런 것 같다, 진짜. 아, 그러니까 미용실 자주 가면.